조선대학교가 소속 외국인 학생들에게 불법 취업을 알선해주다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적발됐습니다. 학생들의 불법 행위를 막아야 할 교육기관이 오히려 앞장선 꼴이 됐습니다. 어찌 된 사연인지 송정근 기자의 단독 보도로 전해드립니다. 농산물을 보기 좋게 포장해 일선 소매업체에 납품하는 담양의 한 가공업체입니다. 지난 13일 광주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이 업체를 급습해 불법 취업 혐의로 베트남인 5명을 붙잡았습니다. 이들은 지난 4월 입국해 조선대학교에 어학연수를 온 학생들로 지난 7월부터 이 업체에서 일해왔습니다. 한국어 연수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학생들은 6개월이 지난 뒤 한국어 능력시험을 치러 일정 수준에 이르러야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학생들은 6개월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불법으로 취업활동을 했습니다. 그런데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조사 과정에서 학생들로부터 뜻밖의 말을 듣습니다. 대학 측이 학생들에게 먼저 불법 취업을 제안하고 업체까지 소개시켜줬다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 뭐 문제 없다.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다 그렇게 유학생들 알바시고 시간이 아마 있을 거예요. 한 시간씩. 쓰는 거 된다 해서 저는 됐었고. 조선대도 소속 외국인 학생들에게 취업을 알선해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. 학생 수가 줄어 외국인 학생이라도 유치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막상 데리고 와보니 베트남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기 힘들 정도로 가난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. 막상 와보니 이제 담당 선생님한테 생활비가 떨어졌다고 이렇게 이제 하소연을 하니까 이제 담당 팀장으로서는 안타깝잖아요. 그래가지고 예. 선의로 이제 소개를 이제 한 상황입니다. 광주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해당 학생들에게 범칙금 100만 원씩을 부과했고 취업을 알선한 조선대와 불복 고용을 실행한 업주는 어떤 조치를 내릴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.